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양대 재단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한양증권을 매각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양대학교와 한양여자대학교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산하의 소형 증권사인 한양증권이 증권시장에 매물로 나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양학원 측에서 이 사실을 정식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물 나온 한양증권사는 업계 30위권의 소형 증권사이지만 1956년 설립되면서 무려 6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수증권사입니다. 기업금융의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양학원의 지분율은 16.29%에 불과하지만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치면 한양학원 측이 40% 넘는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351억 원으로 상당히 알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한양증권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무려 351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한양학원이 한양증권을 매각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학원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중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학원의 첫 번째 위기는 재단산하 건설사 HYD 한양 옛 한양산업개발의 위기입니다.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동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당기 순손실만 496억 원을 냈습니다. 한양증권에서 351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것에 비해 한양산업개발에서 496억 원을 손실내면서 최종적으로 한양학원의 수익사업은 손실산업이 됐습니다. 한양학원 산하의 기독교 신문이 HYD 한양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한양학원으로 손실이 전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공입 파업으로 인한 의료사업, 즉 한양대 병원의 위기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게 되면서 한양대 병원도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양대 병원은 파업했지만 한양대 의대는 정작 인서울이라는 이유로 증원군이 0명입니다. 즉 한양대 의대는 증원도 하지 못하면서 증원으로 인한 손실만 보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한양대 재단은 상당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양증권의 인수 후보자로는 강성부 펀드로 잘 알려진 행동주의형 펀드인 강성부 펀드 KCGI와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하고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새롭게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부 펀드의 경우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을 참전한 것으로 유명하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하고 다시금 증권업에 진출하여 은행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중에서 회자되던 증권업계의 3대 은둔증권사 가운데에서 한양증권이 매각에 성공한다면 3대 은둔증권사가 2대 은둔증권사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유화증권은 성보미술관 등을 경영하고 있는 윤경립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부국증권의 경우에는 구한일합섬의 동생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인 한양증권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경영했으나 이제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양학원 측은 지분 매각을 통해서 한양증권의 지분 일부를 남겨둘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양학원은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양학원의 관계사인 백남관광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플라자호텔, 조선호텔 등이 위치해 있는 서울 1급지인 을지로에 위치는 뛰어나지만 홀로 4성급 호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요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며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은 힘든 것으로도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 계획에는 프레지던트 호텔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매각과 함께 한양학원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